올림픽 정식 종목인 오픈워터 수영 국가대표 선발전이 25일 고성군 당항만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내년 4월에 열릴 제6회 사냐 아시아비치 경기대회와 5월 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될 2020 도쿄올림픽 오픈워터 수영 남녀 10km 최종 예선에 파견할 국가대표 선발전으로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회전 승전지인 고성군 회화면 앞바다에서 2.5km 순환 코스를 4바퀴 돌아오는 총 10km 구간 경기로 진행됐습니다. 남자 13명과 여자 4명이 출전했으며 이준혜와 정하은이 각각 2시간 6분 35초, 2시간 18분 55초 이사의 기록으로 남녀부 1위에 올랐습니다. 이준혜와 정하은에 이어 각각 남녀부 2위를 차지한 구기훈과 박정주까지 총 4명은 내년에 있을 최종 예선에서 상위 9명 안에 들면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오픈워터 수영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픈워터 수영은 바다와 강, 호수 등 야외에서 개최되는 장거리 수영 경기로 올림픽 1회부터 3회까지는 모든 수영 종목이 오픈워터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수영 종목이 실내 수영장으로 장소를 옮겨 오픈워터 수영이 올림픽에서 사라진 이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마라톤 수영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했습니다. 에코경남 신호승입니다.